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조상진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이 문화예술 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는 디스 유니언 마켓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 2018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 바이 더 피플 축제는요. 삶과 자유, 또 행복 추구라는 주제로 공연 예술과 시각 예술 전시 작가들의 소통 등 80개가 넘는 다양한 행사를 디스 곳곳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 축제에만 방문한 관람객 수가 무려 2만 6천 명 이상인데요. 축제의 시작과 함께 아주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창의성이라고 하죠. 행사 주최 측은 창의성이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술 작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 작품들과 이런 공연도 함께 관람하시고요. 여러분의 잠재된 창의성도 끌어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행사는 6월 23일까지고요. 모든 전시와 공연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지난 2014년 298명 전원을 사망케 한 말레이시아 항공 MH17 여객기 격추 사건에 연관된 4명이 살인 혐의로 기소되면서 말레이시아 항공 MH17이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자, MH17 사건을 조사해온 국제조사팀은 19일 전 러시아 대령을 포함한 러시아인 3명과 우크라이나인 1명 총 4명을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하고 이들을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자, MH17 여객기는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중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돼 298명의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자, 국제조사팀은 MH17 격추에 사용된 버크 미사일이 러시아 육군 53대대 미사일 여단을 통해 수급된 것을 확인했다며 러시아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기 사망 사건을 조사해온 유엔 특별보고관이 모하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개입 의혹을 주장해 카쇼기와 모하마드 빈살만이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 아그네스 칼라마드는 지난 19일 100장 분량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카쇼기의 사례는 계획적이었으며 사우디 왕세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들의 개입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 밝히며 국제인권법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카쇼기는 미국에 체류하며 사우디 왕실과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를 비판하는 칼럼 등을 미국 언론에 기고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결혼 서류 문제로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사우디 요원들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지난 17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시리아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골란공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트럼프공원 새 유대인 정착촌 개발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골란공원은 원래는 시리아의 영토로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했습니다. 고도가 높은 곳으로 정상에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략적, 안보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데 이어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등 친 이스라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양국이 역대 최고의 유대 관계를 과시하면서 이스라엘과 갈등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전 세계의 난민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유엔 난민 보고서가 나와 난민과 유엔이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발표한 연례 국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쟁과 내전, 폭력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 수가 7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해보다 230만 명이 늘어난 수치로 하루 평균 3만 7천 명의 새로운 난민이 추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전 세계 난민의 3분의 2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소말리아, 시리아 등 분쟁 국가 출신이며 신규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전국 혼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로 34만 명 이상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최고대표는 난민 문제는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도전 과제로 세계 강대국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를 향해 난민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재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2020 미국 대통령 선거가 주요 해시태그 순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는 캠페인으로 2020 대선을 향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의 경제 성장 및 그간의 업적을 열거하며 미국인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한편 2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도 26일과 2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대선 경선 후보 TV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이념과 성별, 인종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경쟁 구도라는 평가 속에 여론조사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포함해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 등 주요 후보들이 대거 참석해 대통령 선거의 대장정에 막이 올랐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해시태그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주제는 트럼프, 이스라엘입니다. הנשיא טראמפ הוא ידיד גדול מאוד של מדינתנו. מנהיג שעשה דברים שלא נעשו קודם לכן והיו צריכים לעשות בתוקף הצדק והאמת. I think it's a wonderful first step in the follow-on to his recognition of Israeli sovereignty over the Golan Heights, which I'm very proud of. I think many in the United States think that was a brilliant decision. 지난 17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골란 고원에서 새 유대인 정착촌 개발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따 트럼프 고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경의를 표하며 골란 고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의 대형 표지판을 공개한 네타냐후 총리. 역대 최고 유대 관계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2019년 3월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죠. 70년간 이어온 미국의 대중동 정책을 뒤집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국제사회는 중동 지역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리아의 영토였던 골란고원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전략적, 안보적 요충지로 1967년 6.1 전쟁으로 불리는 이 3차 중동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후 자국의 영토로 병합했습니다. 이스라엘 동북부의 고도가 높은 곳으로 골란고원 정상에서 시리아 남부와 약 60km 떨어진 수도 다마스쿠스를 볼 수 있고 시리아 측 움직임을 감시하고 침공을 막는 완충지대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유엔을 비롯한 유럽 중동 등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점령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On behalf of the current EU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France, Germany, Poland, the UK and my own country Belgium, we would like to make a brief statement on the occupied Golan Heights. We do not recognize Israel's sovereignty over the territories occupied by Israel since June 1967, including the Golan Heights.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한 날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유대인 정부의 건국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한 바로 다음 날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등 크고 작은 전쟁을 수없이 치렀지만 1970년대 들어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중동 지역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에게 이스라엘은 전략적 동맹국으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등 왕정국가들이나 이집트, 이라크 등 독재 권력이 대부분이었던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한 나라입니다. 특히 미소 냉전 시기 이스라엘은 소련의 대아랍활동 관련 정보와 첩보를 미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전략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하게 되죠. 미국의 CIA와 FBI, 러시아의 KGB와 함께 세계 3대 정보기관으로 꼽히는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미국 정보기관과 정보 공동체를 구성해 세계 각처의 정보자산을 획득, 공유하는데 이런 정보자산은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과 IS 퇴출 작전 등에서 큰 힘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의 전략적인 가치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매년 이스라엘에 군사 원조와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데 1946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대이스라엘 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군사 분야에서 약 9,500억 달러, 경제 분야에서 3,400억 달러, 미사일 방어 분야 570억 달러를 합쳐 총 1조 3,5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대외 원조 국가들 가운데 전쟁 후 복구 지원 비용이 가장 많이 지원된 이라크에 이어서 두 번째를 차지할 정도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가장 껄끄러웠다고 볼 수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한 만큼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의 배경에는 미국 내 막강한 유대인 세력의 힘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 APEC입니다. 자, 이 APEC은 미국의 유대인 로비 단체로 유대인의 단결을 통해서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유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매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연례 총회에는 미국의 대통령부터 상원 주요 인사들까지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이 대부분 참석합니다. Man is judged by his deeds, not his words. So if you want to know where my heart lies, look no further than what I have done. To stand up for Israel, to secure both of our countries, and to see that the rough waters of our time lead to a peaceful and prosperous shore. We will move the American embassy to the eternal capital of the Jewish people, Jerusalem. 자, 이 단체는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합법적인 로비 활동을 벌이는데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 APEC이 2018년에만 로비와 기부금으로 22억 달러 이상을 썼고 바로 이 자금이 미국의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존 미어 샤이머와 스티븐 월트는 2006년 출간한 이스라엘의 로비와 미국의 외교 정책이란 책에서 미 의회에서는 환경과 무역, 이민,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지만 단 한 가지, 이스라엘에 관해선 침묵한다고 지적했는데 모두 정치자금 기부를 바탕으로 한 APEC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처럼 친이스라엘 행보를 두드러지게 보인 역대 정부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미 상하원은 1995년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에 관한 예루살렘 대사관법을 통과시켰는데 클린턴, 조지 W. 부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모두 행정명령을 통해 이 법의 시행을 막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2017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승인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합니다. It is time to officially recognize Jerusalem as the capital of Israel. Today, I am delivering. I've judged this course of action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ursuit of peace betwee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트럼프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행보는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미국의 평화 중재안을 수용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고 아랍권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인들도 자신의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전과 달라진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급격한 양국의 밀착을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동 문제 전문가인 대니얼 바이먼 조지타운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 선거 재선을 준비하면서 정치적인 횡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정책 때문에 과거 민주당을 지지했던 미국 내 유대인들의 표가 공화당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샬롬 리프너 애틀란틱 카운슬 중동 문제 연구원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과 관계를 강화할수록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며 지난 4월 총선 승리도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행보가 이란 핵 문제 해결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는 지적, 미국과 이스라엘의 역대 최고 밀월 관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미국, 각 지역의 역사와 음식, 사회 다양성을 함께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푸드 앤 컬처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이은심 프로듀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문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 한 명을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혹시 body positivity 운동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미의 기준을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자, 뭐 그런 캠페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키, 몸무게, 피부색 등을 떠나 각자의 개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캠페인입니다. 이곳 워싱턴 DC에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바디 파지티비티 운동가로 활동하는 트레이너가 있어서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바디 파지티비티 인플루언서를 함께 만나보시면서 저희 글로벌 리포트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Come on, ladies, you got this! Here we go! I think I've always appreciated all body types. And I think I've always had a pretty good handle on holistic wellness, so being well-rounded, you know, mentally and physically. I've kind of been an athlete for my entire life. You know, I did gymnastics and I did cheerleading as a young girl. So my purpose of Instagram is to just kind of offer like inspiration to be well, and that's from eating healthy to working out to developing and honing good relationships with people. I get comments and messages all the time saying that, you know, the post really inspired me, your message really inspired me, and I don't really take that lightly at all. I have people that come in to me for personal training that show me a picture and say, this is what I want to look like. And as soon as that person comes in, I know that we have a lot of work to do. And that's not a lot of work to do on their body, but just a lot of work to do on, you know, internally to figure out, you want to be the best you. You don't want to be this person in this picture. There are some women that are larger that some people may say, you know, this person is unhealthy and they are the healthiest person. And then there are some women who are really small and by, you know, media standards, they would say that, oh, they look so healthy, you know, and they're really very unhealthy. So body size definitely does not determine, you know, the state of your health. I think the ideal image of a healthy body is just really embracing your body as it is. Now, it's perfectly fine if you feel like you need to make changes, you need to eat healthier, you need to exercise, but you really have to love how you are already, because that's where the true esteem starts. There definitely is an ideal body image for me, but it has nothing to do with looks and more to do with health factors. So are you healthy? Is your body functioning at its optimal capacity? Are you able to do activities of daily life and do them well? And so even when I'm teaching classes and doing personal training, let's do more so you can get a smaller waist, or those are never my cues. My cues are always, you know, smile, it'll feel better.